되게 맛이 이상하고 되게 짠데 되게 조금만 발라서 버터랑 먹으면 맛있다니까 한번 해보게요. 이게 약간 되게 특이한 맛이라서 많이 하면 맛을 배려. 제일 마음에 드는 것 중 하나가 유럽 유명 버터를 많이 파는 거. 훨씬 나? 괜찮아? I think this. Please for capital car. Car. We are ready. I feel good. 우리가 첫날 왔던 곳. 내가 두 개 풀 동안 하나 풀고 있음. 주먹짐. 그렇게 해야 돼요? 세일해서 샀어. 저것도 사서 그렇구나. 아, 저거 내가 뭐 사서 그래. 저 필요해. 여기는 호주 타겟인데 여기 벌써 이렇게 크리스마스 용품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크리스마스는 여름이라는 거. 그리고 옆은 할로윈. 여름 크리스마스는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 한번 처음으로 겪어봐야겠어요. 이런 거는 뭐 똑같음, 한국이든 미국이든. 여기는 버닝스라는 곳인데 미국의 홈디포를 생각나게 해요. 그냥 홈디포야. 와, 너무 넓어. 어, 여기 있다. 샀다. 저희 집 변기통이 엄청 더러워가지고 뚜껑이 새로 가르려고 왔어요. 티셔츠? 어, 맞아. 티셔츠야. 밥 먹으러 가는 길. 엄청 크진 않은데 전자 안 하네? 여기는 헹그리 잭이라는 곳. 여기 특이하게 버거킹의 호주 버전. 상표권 싸움이 있었는데 헹그리 잭이 이겨서 이걸 쓴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숯불갈비 냄새가 나냐? 오, 땡큐. 정말 싸구려 패스트푸드점 느낌. 되게 지저분하고 정신없고 사람 많고. 여기 매장 너무 더러워요. 이게 베이컨 딜럭스 장난 아니야? 반전은 맛있다는 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다행이다. 진짜 깔끔한 거야. 아, 다행이네. 그레이비가 어딨어? 안에 있는 거 같은데? 있어야 돼. 저거 그 그레이비. 그러니까 어떻게 비꼬는 거야. 아, 그게 없는데? 근데 여기는 케첩도 안 준다. 더위 사냐? 아니 왜냐면은 되게 드물 거야 보통. 막 밤에 저녁 먹고 산책, 아니 장 보러 왔어요.
과일을 너무 예쁘게 쌓아놨어. 캔버라 아울렛에 왔어요. 나이키에 왔는데 미국과 달리 텅텅 비었어요. 미국 나이키는 웬만해서 항상 바글바글 되는데 되게 신기하다. 어플도 있고 린츠 엄청 커요. 미국보다 $30어치나 사버렸어요. 뭔가 스트레스 받아서. 레스텐 테이블, 레스텐 비욘드가 아니라. 근데 진짜 개수밖에 없어. 개수도 내가 원하던 게 아니야. 그릇이나 보고 갈래 이거? 괜찮은 게 있나? 컵이 없는데 컵 좀 볼까? 엄청 귀여운 컵. 마티로시카 같이 귀여워요. 아니 이거 그거네. 계량컵. 갖고 싶다. 귀여운 계량 스푼도 있어. 근데 이게 $15. 좀 비싸. 베이킹 밀데스 용기. 계량 스푼. 계량 스푼. 샤퍼. 간장 용지. 네. 그리고 린치. 두 개만. 이 두 개는 서비스. 오늘은 기분 좋은 곳에서 아침부터 김부찌를 먹고 했더니 기분이 더 안 좋았어요. 현재 시간은 2시 반. 여기는 강변. 처음 와본 곳으로 이 레스토랑들도 있고 예비린내도 좀 나고. 미국에서는 저런 집을 본 적이 없어서 약간 바이브로 더운데 바람이 엄청 불어서 동시에 시원한 그런 날씨. 짠! 오, 여기 강변인데 무슨 되게 소규모 바다 같다. 저기 보이는 건 테스트라 타워. 우리가 자고 있어요. 차는 줄 알았는데 눈은 뜨고 있다 보니 이런 조형물도 나왔어요. 슬슬 약간 중부 청사나 일본 나라 피스 펄크 앤 베이징 걸든이래요. 뭐가 있는 건지 한번 봐야지. 기와나 이런 게 있고 저도 막 정자 같은 거 있고 이런 탑도 있고.
우와 저기 뭐 새 모양도 있어. 공원 이쁘게 잘 됐긴 하다. 중국어로 써있어 보질까. 뭐 주워먹는 오리들. 어디든 오리는 많구만. 호주에서는 생크림을 thickened cream이라고 한대요. 더욱 펼 보온을 시작합니다. 12시간 뒤 보온이 취소되었습니다. 아니야 이거. 와 이 색깔 봐. 이걸 이제 30시간 식혀줘요. 뭐하는데? 카이막 만들어. 이렇게 노래졌어요. 이걸 이제 24시간인가 해주면 됩니다. 맨질맨질하고 되게 크리미한 질감. 쫀득한 거 봐. 엄청 쫀쫀하게 생겼어요. 요리할 때 쓰면 좋다고 하는데 좀 찾아봐야겠어. 카이막에 꿀을 뿌렸어요. 해볼까? 빵이랑 먹어야 되는데 빵이 냉동된 거밖에 없어서 그냥 이것만. 고소하다. 우와 약간 진한 우유맛 아이스크림 쫀득한 젤라또 먹는 것 같다. 맛있다. 성공. 아직 강렬하게 남은 두 가지가 있어. Of course. 이거랑 eggplant. 이거. Free healthcare at one year of age.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 Gloria returns to Commonwealth Park 15 September.